네, 다시 등장했습니다. 한 7달 지나서 오랜만에 이 방송 마이크를 잡다 보니까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네요. 본격적인 토막으로 넘어가기는 적절한 시점이 아니지만 한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몇 토막 좀 더 오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2시간 전인가요?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일단 탄핵 정국이라고 해야 되겠고 가장 크게는 촛불 정국이고 좁게 말하면 탄핵 정국이고 약간 넓히면 하야 정국이고 또 더 좁히면 특검과 국조 정국입니다. 내일 모레 12월 9일이 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상정되겠죠. 물론 그것도 아주 확실한 건 알겠지만 지금까지의 추세로 보면 그건 거의 분명할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탄핵안은 상정될 것이고 긴 지겨운 공방 토론이 있겠지만 거긴 아주 지저분한 친박의 박근혜 옹호도 있고 이럴 겁니다만 그러나 어쨌건 나는 탄핵안은 가결된다고 봅니다. 되지 않아도 내 예측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 정당한 예측에 대해서 가령 친박이 큰 힘을 발휘하거나 비박이 약간 물러서 버리거나 국민당이 어쩌면 몇 달 전부터 준비했던 것을 때이르게 드러내 보이거나 하는 것으로 해서 탄핵이 국회 수준에서 일단 부결되거나 또는 유보되거나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경우는 사실 정말 더 큰 폭풍이 몰아치게 도는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지금 아까 가령 촛불, 하야, 탄핵, 국조, 특검 이런 걸로 압축되는 지금의 시점에서 곧바로 이제 우리의 현안으로 등장할 것이 제19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선거 과정에서 이슈로 등장하게 될 헌법 문제 이것 또한 우리의 당면 정치 아젠다가 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이야기되지 않고 있는 그래서 역시 시민사회에서 공유된 정보로 현재 정착되지 않고 있는 그러나 곧 드러날 그런 진실 한두 토막 정도를 이야기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정치 집단들은 사실은 촛불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하긴 하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약간 방향을 틀거나 약간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거나 하게 될까? 어디 정도가 끝까지 견지될 핵심 주장으로 될까? 이런 것들을 계속 살피고 있죠. 그러나 그건 살피는 것일 뿐이고 그들의 실질 관심사는 다음 대선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그 대처를 통해서 가령 국회의원급 인사들이라면 2017년 이후에도 현재 누리고 있는 정치적 입지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정도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물론 몇 달 전부터 나왔던 것이긴 한데 2016년에 끊임없이 들락날락했던 이슈가 하나 있었죠.
이른바 제3지대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것이죠. 지금 정세 국면에서 일단은 현재 물러나 있지 않은 대통령인 박근혜와 그 측근, 즉 친박이죠. 그걸 한쪽 편으로만 상정하고 그리고 그의 대척점에 서 있는 가장 유력한 세력 집단, 말하자면 친노, 친문, 그걸 한 덩어리를 놓고 해서 이 대결 국면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박 쪽의 대표 주자는 대체로 반기문 쪽으로 쭉쭉쭉쭉 가왔던 것이죠. 앞으로도 뭐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상으로 4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는 당선됐을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개표 조작 내지 개표 조작이 없었다면, 또 그리고 물론 약간 더 앞서 나가서 국정원의 과잉 선거 개입이 없었다면 실질적으로 당선됐을 법한 문재인,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두 세력을 양극단 세력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양극단을 제외한 중도 세력들이, 이게 보수이거나 진보이거나 가리지 않고 합리적인 중도 세력이 모여서 양극단을 배제한 제3의 세력을 만들고 거기에서 대표주자를 뽑아서 본선에 진출시켜서 양극단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건 간에 그 제3지대에서 나온 대표주자를 대통령으로 만든다. 대충 그런 기획이죠. 물론 이 기획은 아직도 중심주자가 누가 될지는 결정이 안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가령 반기문 도, 또 손학규 도, 또 직접 대선 주자는 아니지만 킹메이커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김종인이나 박지원 같은 사람들, 이쪽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그런 큰 텐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와는 약간 달리 해서 지금 제4지대론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이제 왜 나오느냐? 가령 주 원천은 아무래도 남경필 정도일 거라고 난 봅니다만, 지금 김무성이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한 이후부터 물론 왔다 갔다 약간 엉거주춤 왔다 갔다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김종인 지금, 아니 김무성은, 김무성 쪽은 지금도 약간 변폭이 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박근혜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을지 모르고요. 지금은 매우 가능성이 낮아지긴 했지만, 그러나 30시간 법칙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과감하게 내세웠다가 청와대 쪽에서 어딘가 뭐 하나 불쑥 튀어나오면 나 거기까지는 아니었는데 라고 물러서는 그런 행태를 계속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친박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본다면, 친박을 배제한, 말하자면 그들 나름대로의 양심이랄지 합리성이랄지 개혁성이랄지 반부패랄지 라고 하는 걸 공동기치로 내걸어서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이룩하지 못한 국정기조를 유지하는 개혁된 새누리당, 말하자면 새 새누리당이죠, 늘 건설하겠다는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남경필은 오랫동안 탈당이란 건 없다라고 고언했던 사람인데 결국은 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이제 가령 뭐 정도원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의 정치 행보를 같이 하게 될 텐데, 그게 원희룡 같은 사람도 함께 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박근혜 문재인을 양축으로 하는 극단 세력이라고 하는 걸 배제한, 국민의당 원산의 제3지대론과 이거와 구분되는 듯 하면서 구분되지 않은 중첩점도 있는 제4지대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넓게 보면요, 역사를 약간 더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2016년 또는 2017년판 3당 합당 같은 겁니다. 3당 합당이란 호남, 주로 이제 민주지향이라는 공통성을 갖는 호남 세력, 호남의 표를, 그게 이제 꽤 중요한 큰 비중을 갖는 거기 때문에, 그때 1990년 앞뒤 시점이었죠. 그때 호남을 외톨이로 만들고 그걸 왕따시키고 나머지를 말하자면 영남과 호서, 충청입니다. 쪽이 엉겨붙은 TK가 중심이어서 PK를 안고 충청까지를 연대한 그런 1차 야합이 3당 야합이었죠. 그 외에 물론 아류가 또 몇 년 뒤에 나타나긴 합니다만 10년 뒤죠. 그게 1997년이니까 거의 10년 뒤입니다. 이제 호남과 충청이 연합한 DJP 정권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거사들을 거울로 삼아서 이제 국민의당이 지금은 호남 세력을 대표하는 것처럼, 즉 호남의 유권자의 마음을 중심적으로 주로 받은, 선택을 받은 세력인 것처럼 일단 생각을 하고, 난 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만, 하여간 그렇게 해서 호남을 한 덩어리로 놓고, 그리고 친박을 배제한, 뭐 말하자면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합리적인 새누리당파가 있다면 그 무리들을 하고, 그리고 노무현 문재인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야당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문재인파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반친노, 반친문, 비판적 야당 세력, 이런 쪽이 합쳐지면, 그런 점에서 3개 정파가 합쳐진다 하는 점에서 3당 합당이 되는 겁니다. 이건 꼭 합당이 아닐 수도 있고, 이미 1980년대 시작해서 90년대에 결실을 맺게 된 그 3파 연합처럼, 그것도 사실은 꼭 합당만으로 아이디어를 처음에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선거연합에서부터 합당까지 간다 하는 시나리오였던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의 당을 이룰지 선거연합을 이룰지 지금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 3지대론 또는 4지대론, 이 중요한 변수가 되어서 반기문을 포함하거나 아니거나, 이건 다시 말해서 친박이 여전히 잔존 세력이 되어서 반기문을 주자로 내세우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주체 중에 하나로 남거나 아니거나라는 뜻입니다. 그에 따라서 반기문이 가령 이 친박이 해소가 되어버리고 공정불회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제3지대란 말은 매우 무색해지기도 합니다. 실은 그렇게 되면 범 새누리 파와 국민의당 파와 반친문 합리야당파 이 3파가 합쳐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보건 어쨌건 3당 야합 3개 정파 연대의 형태로 제19대 대선에 대비하겠다. 그런 모양새의 움직임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묘하게도 처음에는 문재인을 극단 세력이라고 상정한 거였어요. 그러다가 친박이 용해가 되어버리면 이제 극단 세력은 싹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하나만 됐어요. 양극단 중에 하나인 친박이 없어져버린 상태라면. 그런데 뭐 그런 상태를 지금 예상하긴 좀 어렵죠. 새누리당이 어떤 식으로 되든 두 갈래가 됐을 때 대충 한쪽은 반기문을 옹위할 것이고 또 다른 쪽은 뭐 이른바 제4지대론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 진영 정비를 하게 될지 모릅니다. 여기서 가령 아주 소수파지만 이재호 정의화 쪽이 또 어디로 갈지 사실 알 수 없죠. 하여간 지금 넓게 보면 박을 한쪽으로 놓고 하나를 문재인으로 놨을 때 나머지 중에 대선 움직임의 이 점에서만 보면 지금 이재호, 정의화, 반기문이 왔다 갔다 하지만 손학규, 김종인, 박지원 및 반친문 더불어민주당까지도 살짝 들어가는 그런 진영이 꾸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권자들이요 1990년이나 97년 시대와 같을까요? 그러니까 이른바 자칭 지도자급 인사들이나 그 집단이 여권에는 새로운 팀짜기, 새로운 편짜기, 새로운 덩어리 만들기, 새로운 진영 형성하기에 호락호락 따라 갈 것인가? 나는 아닐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런 정치공학적인 이합집산 새로운 진영 꾸리기보다 가는 보다 또렷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그런 개인과 집단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가령 그렇게 보면 지금 남는 쪽이 누굽니까? 지금 거론된 주요 인물들이 배제된 상태로 보면 김무성도 물론 제3 내지 제4 지대론에 포함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럼 남는 게 이제 몇 있죠. 그럼 물론 문재인은 그 사람들이 배제하는 첫 번째니까 문재인도 물론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지금 후보의 뭐 상위권을 형성하는 가령 안철수도 있고 또 뭐 새롭게 합류한 이재명도 있습니다만 근데 안철수는 아무래도 말이죠. 새정치라고 한 본인이 내건 모토, 캐치프레이즈와는 달리 앞으로의 행보는 사실은 제3 내지 제4지대의 움직임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나는 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은 친박이라기보단 범삼 내지 범사지대론이 문재인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후보자에 맞서는 말하자면 제2세력으로 등장하고자 노력하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축으로 놓고 볼 때 제3이나 제4가 아니라 이것이 사실은 현재의 친박의 또 다른 형태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점에서는 제1진영, 문재인이 제2진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장 강력한 건 물론 문재인이지만 그럴 때 이 친박의 새로운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친박이 살았다면 지금 이 현실 게이트, 근실 게이트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 국민의당이나 지금 제3, 제4지대론이나 이런 것이 어떤 식으로든지 모여서 결국 이명박근혜 정권의 계승이라고 하는 그 지향으로 흘러갔을 겁니다. 그렇게 볼 때 그거를 일단 첫 번째 무대기로 볼 때에는 그 상대방의 편에 서는 것이 문재인, 이재명, 박원순, 안희정, 김부겸, 대충 이런 정도가 있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선정배도 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아, 여기서 말이 나왔어야 하는 이야기인데, 일단, 요 문제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새로운 이야기라고 나는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호남이 지금 의석 분포 이런 걸로 볼 때에는 정당 세력 크기 이런 걸로 볼 때에는 국민의당이 전국구 비례대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많이 받았다. 의석수는 똑같지만 몇만 표가 더 받았죠. 그래서 호남 민심은 첫 번째로는 일단 국민의당을 편들어 줬고 그러나 중부지역 경인지방 이런 쪽으로 와서는 비례대표는 국민의당 쪽으로 주지만 그 지역구 대표는 민주당 쪽으로 줬다. 대충 이런 식으로 판정하고 있는 거죠. 물론 4.13으로 보면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다릅니다. 대선과 총선은 다릅니다. 이것도 이 역학 관계의 역사를 보면 뭐 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평론가들이 총선에서 이기면 대선에서 유리하다. 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총선에서 이기는 쪽이 꼭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금 4.13 총선에서는 호남이 국민의당을 선택했습니다. 민주당이 우수수가 떨어졌어요. 그러나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호남의 선택은 국민의당이나 그 대표자가 아닙니다. 안철수는 내보내건 뭐 신고 천신만고 끝에 천정배가 대표주자로 나서든 그게 또 제3사지대론과 연대해서 무슨 새로운 박근혜의 변모 둔갑 형태로 나타나든 호남은 그쪽에 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분포로 볼 때는 범민주당파 쪽으로 갈 거라고 나는 봅니다. 호남의 민심은 지금 결정되어 있지 않겠죠. 그러나 예측할 때 정치 집단들의 이합집산을 보고 호남의 민심은 안철수나 국민의당이나 이것이 포함되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또 큰 덩어리의 정치 집단이나 그쪽으로 가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쪽이 결속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그런 점에서 호남 민심을 두고 호남 표를 두고 각 정파들이 김칫국을 마시는 것이다 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호남 민심은 대통령 선거 당일에 대체로 응집력을 보이게 될 겁니다. 대체로 60% 이상의 분포로 지금 꼭 당명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범민주, 범진보 후보에게 향할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지금 이 호남의 세력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PK, TK가 엉겨붙은 박근혜를 해체하고 새로운 응집력을 보다 확대된 응집 집단 우리 선생에서 대통령 자리를 먹겠다라고 하는 꿈은 헛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안철수가 됐건 반기문이 됐건 손학규가 됐건 김무성이 됐건 사실은 내가 볼 때는 현재의 이명박근혜 집단의 둔갑 형태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3당 새로운 3당 합당 비슷한 거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귀결점으로 보면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연장 변모 계승 집단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건 매우 이상하게 들리긴 하죠. 그러나 두고 보시면 드러날 겁니다. 지금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탄핵 특검 전국 때문에 국민의당 쪽이 또렷하게 자기 색깔을 드러내고 있지 못합니다만 사실은 국민의당이 정확한 자기 정체성이 정치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김대중 계승을 자처하지만 천정배 박지원만 해도 김대중 계승 범동교동 집단이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안철수 사실 여전히 회색 주체인데 여기다 가령 정동영 지금 정동영 천정배는 친노이기도 하고 김대중 계승 집단의 일원이기도 하고 이렇죠. 그리고 내일 모레 있을 탄핵 투표에서 사실은 국민의당 쪽에서는 5, 6표 정도의 이탈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범비박계가 대체로 40표 안팎 30에서 40 한 5 정도까지 분포로 탄핵 찬성으로 갈 거라고 난 봅니다만 거기서 또 혹시 이게 공개 투표가 될 가능성이 난 매우 높다고 보는데 기립 투표 내지 전자 투표에서 기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될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4년 뒤가 되겠죠. 4년 뒤의 21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때는 탄핵 전국에서 어떤 표를 던졌냐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친박 집단 중에서도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는 쪽도 있을 겁니다. 아니, 이런저런 전망 때문에 난 탄핵은 통과된다 이렇게 본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그러면 이제 아까 이야기 원래 줄기로 돌아갑시다. 지금 극단을 배제한다라고 하는 이 워딩과는 달리 그러니까 극단을 배제하는 제3지대 내지 제4지대라고 하는 게 분명히 모습을 드러낼 텐데 그것이 과감하게 말해서 내 식으로 말하면 이명박 박근혜
올라가서 박정희 까지를 이렇게 연결 짓는, 그러니까 제19대 대통령 선거로 보았을 때 지금 또렷한 거 하나는 분명히 있죠. 문재인 또는 문재인을 포함하는 민주당이 하나 있고 그의 대척 세력으로 등장하겠다는 게 제3지대론 또는 제4지대론의 이름으로 꿈틀거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둘밖에 사실은 없는 겁니다. 제3지대와 제4지대론이 각각 등장하리라고는 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이 서로가 스며들 텐데, 물론 이 남경필과 안철수 이런 쪽이 뭐 한 자리를 만들 수 있을지, 같은 캠프를 형성할 수 있을지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대체로 문재인 세력에 대항하는 새 정권 창출, 그게 이 박 정신을 계승하는 범보수 수구 반동 이 될지, 안철수적 색깔이 중심이 되어서 가령 안보에서는 보수적이 돼 경제 교육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경향으로 새롭게 칠해지는 뭐 그런 세력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반동성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그걸 약간 벗겨내서 새로움을 터치하거나 뭐 이런 정도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하여튼 그 경우는 일단은 그냥 속내를 드러내게 하자면 반문재인 새 세력 형성하기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쪽은 과연 지금으로 봐서는 뚜렷한 1위이니까 그 움직임을 물리치고 현재의 지지율을 유지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과연 최후 목표를 획득할 것인가? 이거에 관해서 나는 여전히 좀 의문을 가집니다. 사실은 좀 더 강하게 표현하고 싶기도 하지만 지금의 시점에서 뭐 어떻게 보면 글쎄요, 착하다 악하다 가령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면 아무래도 악보다는 선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쪽에 대해서 처치한다 하는 게 꼭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근데 그 점이 여전히 난 이렇게 봅니다. 다음번 대통령 선거는 지금까지 있어 온 정치 집단들의 이합 집산, 재정비, 진영 가르기, 새 캠프 형성하기로 해서 그 힘겨루기에서 이기는 쪽이 이길 것이다 라고 보기 어렵다 이겁니다. 왜냐? 지금의 투표권자는 1992년, 97년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3파 연합이 되건 4파 연합이 되건 아무리 연합을 해도 그것이 정치적 자기 본성, 그러니까 정체성을 제대로 갖추는 집단으로 등장하기도 어렵고 아무리 호남에다가 영남에다가 충청에다가 모든 쪽을 아우르는 결합 연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응집력 있는 단일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3,500만 유권자 중에서 적어도 1,500만 정도는 받아야 될 텐데 그 정도의 득표력을 갖출 거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작을 받아서 견뎌내야 하는 그런 문재인 편은 어떻게 되냐? 이건 기본적으로는 PK 아닙니까? 물론 그 낡은 개념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친노 범 노무현 정신 계승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전히 친박이, 그러니까 박근혜의 친위 세력이 다음 대선까지 유지될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와해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그 범 TK가 범 PK인 문재인 쪽으로 가 합류한다. 합류할 것이다. 라고 보긴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는 지금 새로운 희망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TK나 PK가 지금까지 색깔 그대로 갖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호남이건 충청이건 경인이건 간에, 물론 강원도 마찬가지죠. 1992년이나 97년 그리고 96년 이래로 쭉 있었던 여러 차례 총선에서 보인 것과 같은 그런 성향을 보일 것이냐, 난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겁니다. 최근에 계속 이 전국의 중심을 이 형성 구성하고 있는 촛불로 볼 때 그 징후는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가령 그 중에 작은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나는 이렇게 봅니다. PKTK, 범영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처럼 박정희를 칭송하고 이명박 근혜 정부나 그 정책들을 지지하고 찬성하는 그런 성향을 그대로 가질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박근혜 지지율이 뭐 4%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데, 물론 최근에 뭐 9% 쳤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만, 그게 서문시장 뭐 반짝 방문의 효과일 거라고 또 판단도 하고 이러는데, 이미 서문시장 당사자들은 박근혜에 대한 배신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이 마당에. 그 반짝 상승 효과가 계속되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죠. TK, 범 대구 경북 유권자의 정신은 박정희 전두환에서 쭉 박근혜로까지 이어지는 범 독재 수구 반도에 대해서 더 이상 지지하는 세력으로 남아있게 되지 않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TK의 반성, 자기혁신, 좀 과감하게 말하면 환골탈태까지도 움직임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나는 봅니다. 이거 굉장히 큰 물결입니다. 가능성으로 볼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호남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당인 걸로 되어 있지만 호남 민심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나는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로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박근혜 내지 그 계승의 또 다른 형태인 제3지대, 제4지대의 대표주자가 유력한 후보가 되기도 어려울 것이고, TKPK가 중심이 되어서 호남에 대한 일정한 지분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문재인파가 뚜렷한 제1주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바로 이 점에서 볼 때 지금 내 식으로 말하면 이게 이제 새 용어를 만들기가 사실은 좀 쑥스러운 건데요. 제3지대, 제4지대로는 여전히 사실은 제1지대의 변모 형태, 둔갑 양태일 뿐이라고 난 본다 이랬죠.
그리고 그에 대한 대항 말로서의 문재인 타가 있다. 그런데 이 어떤 쪽도 호남의 표를 중심적으로 가져갈 수 없다라고 나는 보는 것이고, 문재인 파 역시 PKTK, 특히 TK의 자기혁신 운동이 난 곧 일어난다고 봅니다만, 보다 힘을 갖게 될 때 그 표를 얻기도 어렵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TK는 범 박근혜파 아닙니까? 근데 박근혜파는 와해가 되기도 할 것이고, 둔갑수를 원용한 새로운 형태로 나타날 텐데 그쪽으로 가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성향으로 봐서 민주진보파로 금방 간다? 가령 그것을 대표하는 첫 번째 집단은 문재인을 지지한다? 가기도 어렵고, 몰락해버린 박근혜를 그리워하거나 그것을 등에 업은 새로운 진영의 표를 던지지도 않을 것이다. 촛불이 대구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의 4.13에는 전국구에서 다수표를 던졌던 호남도 총선과는 다른 성향을 보일 것이다. TK도 그리고 뭐 일부 PK도 범민주, 범진보파도 지금의 문재인 파를 대표적인, 그러니까 중심 세력으로, 진정한 대표 세력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아까 이야기했던 중심 명제로 돌아갑니다.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하게 등장할 집단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점에서는 내가 새로운 용어를 내세우기 쑥스럽다 이랬는데, 지금 제3, 제4지대론이라는 이름으로 엉겨붙고 있는 그 정파는 결국은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쪽을 이어가는 그냥 수구 세력의 또 다른 양태일 뿐이다라고 나는 보는 겁니다. 그쪽도 아니고 촛불 이후에 범민주,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의 진정한 내용을 채워내자, 또는 최소한의 일반적인 용어로서의 진보, 그러니까 퇴행이나 현상 유지가 아니라 정치의 새로운 모습을 갖고 가자,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자라고 하는 지향을 갖는 그런 범진보 투표자 집단, 주권 국민의 다수, 깨어나고 있는 시민 유권자들은 기성 정치 세력 정파들의 분토로 봤을 때 제1지대에 속하는, 뭐 그게 대체로 반기문 됐건 안철수가 됐건, 혹시 그래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긴 하지만 김무성이 됐건, 또 혹시 모릅니다, 남경필이 됐건, 대충 이런 사람들을 대표 주자로 내세우는 지금 분포로 봤을 때의 범 새누리파, 그리고 지금의 분포로 봤을 때 범 더불어민주당파, 이것이 압도적인 제1 경쟁자, 그러니까 제1, 제2 경쟁자 주체로 등장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나는 희망 섞인 관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촛불 이후 깨어나 있는 시민정신은 정치공학적인 이합집산, 나름대로 셈법에 따라서 뭐 호남은 내 거다,
BK는 내 거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새나라 만들기, 부패 부정 없는 정치 풍토 새롭게 가꾸기의 지향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나는 본다는 겁니다. 이걸 약간 달리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역사의 흐름에 원줄기를 제대로 찾아가기라는 정신을 시민들은 이미 형성해 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많이 거슬러 올라가면 대체로 한 120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동학 정도까지 가고요. 그러나 이제 그게 너무 멀다고 볼 때 명확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근본적으로 하나 또는 두 가지에서 성립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무엇이냐? 왕국시대에서 민국시대로 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일본이라고는 외세 개입이 물론 있었지요. 그 전근대적인 신분 질서를 타파하겠다는 지향과 외세의 부당한 주권 찬탈, 침탈을 배격하고자 하는 독립운동, 이것이 가장 바탕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독립운동, 세계사에서 유례를 보기가 매우 힘든 오랜 기간의 다수 사람들이 참여한 처절한 가열찬 30여 년의 투쟁, 그것이 결실을 맺은 것,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아주 좁게 보면 삼파의 임시정부가 꾸렸던 상해 중심이었던 임시정부, 1919년 4월 13일에 건국했던 대한민국, 이 현재 이 헌법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대체로 꼭대기 지점의 근원입니다. 그 독립운동의 정신, 그것을 새롭게 되살릴 수 있는 정파가 나타날 것이고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나타날 경우에 그쪽 정파에 이 시대 시민들은 다수 투표를 할 것이다 라고 나는 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희망을, 욕심을 더 보태서 갖는다면 이런 겁니다. 독립운동인데 이 독립운동 이후에도, 그러니까 외세를 일단 퇴각시킨 이후에도 우리는 분단의 시대를 맞게 됐고, 이 반도 남쪽의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비열한 탄압과 착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민간 독재였건 군부 독재였건 비정상적인 권력이 계속 이어져 왔죠. 물론 10년 내지 15년간의 반대 사례도 있죠. 사실 넓게 보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 세 대통령 시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민주적인 정권이었다고 나는 판단합니다. 이 김영삼을 그렇게 넣을 수 있냐 아니냐, 이건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그 논쟁이 잘못 이끌어져 온 면이 있습니다. 그냥 그 중에 한 가지만 말하죠. 김영삼 정부는 김영삼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김영삼 정권이 나타날 수 있게 된 것은 그때까지의 40년 동안의 반독재 투쟁, 시민의 노력, 주권 국민의 노력이 중간적인 결실을 이룬 사례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노태우가 내세운 꼭두각시, 파시즘의 대행 민간 정부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87년 6.29 항복을 받아낸 그 시민 권력이 여러 요인으로 노태우 정부의 대두로 이어지긴 했지만 그 7년 뒤에 다시 그 범민주 지향의 시민의식이 그때까지 가능했던 미미한 조직화의 정도가 이룩할 수 있었던 중간 결실물이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놓고 정치 공작들의 이합집산의 산물이다 이렇게만 보는 건 온당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간 다시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15년 동안의 넓은 의미의 상대적 민주정권이 있었지만 해방 이후에도 대체로 독재, 비리, 부패, 정권유착, 정경유착, 권한유착의 어두운 정치시대를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이 어두움의 시대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 정치 역사에서 공통되는 부분을 한꺼번에 공통되는 요소를 한꺼번에 총체적으로 씻어내는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독립운동을 진정 새롭게 되살려서 그 정신을 구현해내는 정파가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대내적인 부패, 부정, 비리, 억압, 탄압을 끝장내는 민주정파여야 한다는 것이고 또 대외적인 압제를 철저하게 발본적으로 거부하는 자주성을 담지하는 세력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있어 온 그러니까 1948년부터만 따지자면 그 이전에는 그래도 이승만 이후에 나타난 그런 아주 비열한 권력 형태는 없었죠. 그때까지 29년 동안 임시정부 형태의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도 내부 갈등이 있었죠. 민족주의, 사회주의, 진보파, 보수파 여러 이 갈등, 엇갈림이 있었지만 그러나 공통된 지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반외세, 민족자주, 민주공화국 민이 주인되는 정치의 참여권, 문화, 특히 교육에서의 기회평등권, 그리고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평균권, 이것을 기초로 삼는 그 삼민주의 정신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유지가 됐던 겁니다. 그것을 계승한 이승만 정권이 그것을 사실 배신한 겁니다. 그 배신한 이승만 정권의 핵심 지향 이런 것을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쪽이 계속 이어온 겁니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청산하는 새로운 작업으로 내년의 대통령 선거는 치루어져야 합니다. 그 점에서 역시 나는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지금 새롭게 등장할 정파가 있다. 그것은 지금 제3지대, 제4지대란 이름으로 막 움직이고 있는 내 식으로 말해서는 60년에 걸친 부패를 단장해서 새롭게 진영을 갖춘 그런 볼 수 있고 영남이라는 기본 터전을 박근혜부터 빼앗아와서
우리처럼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글쎄 문재인 타도 지금 많이 접근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아까 다시 말합니다. 반쪽만 이야기했는데요. 슬슬 마무리 지을 시간이 가까워버렸네요. 그러니까 독립정신을 진정 되살리고 그것을 이 시대에 구현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파가 등장할 것이다. 등장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정신과 함께 남한 사회에서 끈질기게 나타났던 독재, 민주화가 그것을 거부하는 범민주, 범진보 세력의 60년, 70년에 걸친 그 투쟁과 그 재배를 흘러왔던 정신, 그것을 계승하는 정파가 나타날 것이다. 그 앞에 것을 독립운동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없죠. 뒤에 것은 민주화투쟁입니다. 박정희가 양면이 있다. 개발 독재를 통한 경제건설의 공정이 있다. 그래서 07 과산이다. 뭐 이런 논리들도 있기도 하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독재자 있습니다. 더 이상의 선거가 필요 없는 종신 대통령제를 만든, 그리고 박정희 어두운 면은 막 한두 가지입니까? 그 장본인입니다. 이 박정희 18년, 전두환 7년, 노태우 7년, 박근혜, 이명박 10년. 이 긴 세월 동안 있어 온 반민주 정권을 한꺼번에 청산해내는 새로운 권력의 창출이 내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실현되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죠. 독립운동과 반독재 민주화투쟁 이 두 가지 양정신을 한 덩어리로 그리고 거기에다가 역사의 전통을 통해서 볼 때는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온 민국 이전에 신분제 사회의 유습을 청산하는 이건 사실 부차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합치면 두 가지 반인데 독립투쟁, 독립운동, 반독재 민주투쟁 그리고 전통시대 유죄 청산 이 세 가지가 융합된 융화된 새로운 정치 집단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민족의 역사의 정통성을 되살려내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통일된 고려공화국의 미래상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정치 집단이 세력으로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등장한다면 촛불로 보여준 이 시대 시민은 거기다가 투표를 할 것이다. 이것이 나의 진단입니다. 매우 앞서가버린 셈이 됐는데 예측이기도 하고 또 뭐 일부 어떻게 보면 멘토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눈에는 보입니다.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여러 세력들 중에 독재와 민중 억압과 다수 인민 다수 국민에 대한 착취를 일삼아 온 오랜 정경유착의 부패를 끊어내고 민족 역사의 정통성을 되살려내고 남북관계의 회복을 포함해서
민족사의 줄기 흐름을 되살려내는 그런 새로운 정치 집단이 등장할 것이다. 그 집단이 현재 등장했거나 하고 있는 제1, 2 정파를 딛고 제19대 대통령을 만들어내기를 나는 희망하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제19대 대통령 누가 돼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더 이상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진전시키기 어렵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감이 오기도 하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 끝내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